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부모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 장명.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것이 좋은 이름인지, 또 어떤 한자들을 써야 잘 조합되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성명학 교수님,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름에도 유행이 존재한다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남자아이 이름으로는 민준이, 여자아이 이름으로는 서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시대에 따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이름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론들이 등장하며 전문기관에 장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정통 성명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장명해주고 있는 성명학 전문가 이동현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태어난 연월 일시가 다릅니다. 즉 생일이 다르죠. 부모가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사주팔자, 여덟 글자, 그 운명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의 영향,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느냐 하는 그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고 해서 운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름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름이 같다고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이유, 바로 개개인이 타고난 사주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시다, 또 김시다 할 때는 당신은 이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는 획수와 쓸 수 없는 획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집에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냥 좋은 뜻만 가지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데 우선 그런 획수를 맞추고 그 다음 수리를 맞추고 발음을 맞추고 자원 오행을 맞추고 그런 음양 오행을 맞추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잘 지으면 삶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데요. 흔히 개명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디 가면 내 이름이 나쁘다 합디다 하고 옵니다. 근데 그냥 나쁘다는 거지 그 문헌을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문헌에 따라서 이 획수를 썼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그런 좀 더 과학적인 그런 연구와 지식을 많이 갖춘 그런 곳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원장님이 일일이 성명학을 바탕으로 좋은 이름을 장명해주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입소문을 타고 좋은 이름을 받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답니다. 평생 불리게 될 이름.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는 만큼 신중해서 결정해야겠죠? 좋은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장명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자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성명학 전문가 우리 이동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성명학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성명학이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 석자, 네. 석자도 있을 수 있고 넉자도 네. 있을 수 있겠죠. 그 성과 이름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인생사에서 기람과 흉함을 판단하는 그런 학문이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저 성명학에서 말하는 그 좋은 이름, 네.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사주팔자 네. 숙명적으로 여덟 글자를 타고 태어나는데 네. 이것이 완벽한 전미는 없습니다. 그 사주팔자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참 예쁘게 참 아름답게 짓는 분들 많이 옛날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막경 지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이름의 중요성 그리고 또 어떤 정말 장명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잠옷을 입고 나왔다.
방송에도 넣지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한테 걸맞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쁜 이름, 뭐 해마다 방송국에서 올해 인기 있는 이름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는데 그 인기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 결국에 흔한 이름이다 말입니다. 아... 예, 그런 흔한 이름보다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라는 이름은 괜찮은 건가요? 그 직업에 가장 맞는 이름이면 됩니다. 영구라는 이름, 이 그 사회자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연예계에서 이 개그계, 이 사회계에서는 괜찮은 이름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버님 잘 지어주셨네. 자, 오늘 성명학 전문가 이동혁 교수님, 우리 장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